다음에 부모님과 시작. 네, 제가 학부모와 그 상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어느 학교에서 컨설팅을 갔는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이가 사회봉사를 잘못해서 사회봉사를 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시더니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러셨어요. 그 말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. 이게 왜 올 것이 뭐냐?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 같은 그죠? 크레이죠. 제가 그 애의 원서를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근데 여기 근데 애는 나와보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두 분이 그 말씀 하셨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답하시면 돼요? 다른 얘기를 못 해요. 훌륭하다. 오늘 상 받으면 그럴 때 첫 번째가 못 뽑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. 못난 행동을 했을 때 아까 하셨잖아요. 그 똑같은 거예요. 그냥 못 들은 척. 그럼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. 대꾸하지 말고. 거기다가 괜히 대꾸하시는 거 아니에요. 저도 말해요. 그렇게 말해요. 애들하고 응? 애들 하는 꼴 보니까 애라고 싶은데 여기서 사라지네요. 이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. 이 책이에요. 제가 수입해서 읽은 책. 대화하는 거, angry, 화난, 어려움에 처한, 두려워 또는 혹은 just plain crazy. 그냥 미친. 우리가 그것에 관한 노하우가 여기 제가 원서 세 권을 읽고서 그래 선생님들이 학부모에 시달리면 안 돼. 그래서 제가 여기 책을 상품으로 또 드릴게요.